안녕하세요. 성동구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성동구청 리포터 김성은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날씨 때야말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죠?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우리 건강과 문화생활을 책임져줄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소동의 또 하나의 메카,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약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연면적 5,589제곱미터, 4층 규모로 뚝섬 유수지 위에 건립됐는데요. 센터에는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와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먼저 1층과 2층 좌우측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초등 돌봄센터가, 3층에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풍부한 채광과 창밖의 뷰를 보며 즐길 수 있는 5개 레인의 수영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4층에는 구립체육시설로는 처음 만들어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8개 레인의 볼링장, 통창을 통해 싱그러운 뷰를 보며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고, 생활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이 일품인 옥상에는 풋살장과 텃밭, 옥상정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요가, 필라테스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드럼, 키보드 등을 갖춘 음악실, 유튜브 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뚝섬역 인근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공영 주차장도 마련돼 있고요. 인근 지역은 셔틀버스까지 운영이 된다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체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동구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줄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소개해 드렸는데요.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성동구청 리포터 김성은이었습니다.